자, 그다음에 25번 문제. 메탄이 80%, 에탄이 15%, 프로판이 4%, 부탄이 1%인 혼합가스 공기 중에서 폭발 하한값을 계산해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폭발 하한값을 계산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러시아 틀리의 법칙, 뭡니까? 혼합가스의 폭발 범위 구하는 공식이 있죠. 그죠? 혼합가스 폭발 범위 L분의 100이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주어져 있는 기체가, 네 종류의 기체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죠? 처음에 우리가 메탄이 우리가 80%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에탄이 15%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 프로판이 4%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부탄이 1%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폭발 하한값은, 그죠? 메탄이 5%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 다음 에탄이 3%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프로판이 우리가 2.1% 이렇게 주어져 있고, 부탄이 1.8%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80하고 15하고 더하게 되면, 그죠? 80하고 95가 되겠죠, 그죠? 95에다가 여기다가 5를 더하게 되면, 이와 같이 1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얻어내실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이 미지수 L 값은 우리가 얼마 나오겠는가? 자, 이렇게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그죠? 4.3이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죠? 4.3. 그래서 폭발 하한값은 4.3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다음 중에서 가역 단열 과정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죠? 가역 단열 과정. 가역 단열 과정에서, 그죠? 가역 단열 과정에서 우리가 엔탈피, 엔트로피를 우리가 DS라고 이야기할 때, DS라고 하면 절대 온도분의, 그죠? DQ 값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DQ라고 하면 우리가 엔탈피라고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T라고 하면 이 엔탈피를 우리가 절대 온도로 나눈 값을 우리가 DS, 엔트로피의 변화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 식을 우리가 바꿔보면, DQ를 우리가 T분의, 그죠? G, C에다가, 그죠? 델타 T다라고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자, 이 식을 우리가 변화시켜보면, 우리가 어떻게 정리가 되겠는가? 그죠? G하고 C는 상수값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나오고, 자, T분의 델타 T 값을, 그죠? 여기에서 델타 T를 우리가 라지 델타 T라 이렇게 표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죠? 라지 델타 T다. T분의 델타 T를 우리가 변화시키게 되면 ln T1분의 T2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가역 단열 과정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단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변화가 없다 말입니까? 온도 변화는 없다. 그죠? 온도 변화는, 온도 변화. 그죠? 온도 변화는 없다라고 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죠? 온도 변화는 없다. 이것이 우리가 단열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다가 우리가 G에다가, 그죠? G에다가 곱하기 C에다가, 그죠? ln 온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T1의 온도를 우리가 20도씨라고 한다면 T2의 온도도 우리가 20도씨다.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20도씨분의 20도씨, ln 20분의 20, 이것은 우리가 1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1이라고 하면 우리가 제로 값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g하고 c하고 요 값이 ln 20분의 20이라고 하면 제로 값이 나오니까, 그죠? 자, 여기에서 ds라고 하면 엔트로피, 그죠? 엔트로피 변화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등 엔트로피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죠? 등 엔트로피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T분의 GC 델타 T라고 하면, 그죠? T분의 GC 델타 T를 우리가 ln으로 나타내게 되면 GC ln T1분의 T2가 되는 것이다. 자, 요 관계도 여러분께서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6번 문제. 가로가 4m가 되겠고, 세로가 4.5m, 높이가 2.5m인 공간에 아세틸렌이 누출되고 있을 때, 표준 상태에서 몇 kg이 누출되면 폭발이 가능한가?
이 아세틸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C2H2다 이렇게 표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아세틸렌이라고 하면 C2H2다. 이것은 우리가 폭발 범위가 2.5에서 81%, 그죠? 2.5에서 81%가 폭발 범위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2.5분의 81%. 자, 그러니까 몇 프로가 누설되었을 때 가로가 4m가 되겠고, 그죠? 곱하기 세로가 4.5m가 되겠고, 그 다음에 곱하기 높이가 2.5m인 이와 같은, 자, 요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 세제곱미터? 실의 총, 어떠한 실, 그죠? 실 내부의 최적을 우리가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몇 킬로그램이 누출되면 우리가 폭발이 가능한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죠? 아세틸렌은 우리가 2.5%, 그죠? 2.5% 이상이 되면 우리가 폭발을 일으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2.5%를, 퍼센트 단위를 떼게 되니까, 하나, 둘, 이렇게 되니까 0.025,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겠죠. 그죠? 0.025 곱하기, 여기에서는 우리가 최적의 단위가 나와 있고, 표준 상태에서 몇 킬로그램에 해당이 되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C2H2라고 하면, 그죠? 여기에서 C2H2라고 하면, 자, C2H2라고 하면 최적이 22.4 세제곱미터 일때 이것은 우리가 몇 킬로그램이 되는가? 12짜리가 두개 있으니까 24g에다가 2g 있으니까 26kg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보가드로 법칙에서, 그죠? 아보가드로 법칙에서 모든 물질 1kmol은 뭡니까? 22.4 세제곱미터. 그다음 분자량에다가 킬로그램 값을 붙인 거하고 동일한 값이 나온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형태로 22 세제곱미터하고 세제곱미터 이렇게 약분이 되어서 떨어져 나가겠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께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이 값이 얼마 나오겠는가? 그죠? 자, 이렇게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요 값이 얼마 나오는가 하면 1.3이다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죠? 1.3. 즉, 다시 말해서, 실내의 최적이 4m 곱하기 4.5m 곱하기 2.5m 이 속에, 그죠? 아세틸렌 가스가 1.3kg만 누설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폭발을 일으킬 수가 있다. 자, 폭발이 가능한 것은 폭발 범위 내,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폭발 범위 내, 폭발 하한값이 2.5%가 되는 것이니까 2.5% 이상이 되면 우리가 폭발을 일으킬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해답이 되는 것은 26분의 1.3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것입니다.